나는 지금 제주공항에 있다. 부산에서 오신 특별 게스트와 함께 반갑습니다. 제주에서의 완벽한 일정을 보내고 이 바다 뷰를 보면서 헬스하는 네. 피트니스 차려가지고 바다 딱 보면서 러닝머신 뛰고 6.5 해가지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제주공항까지 배웅하러 왔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다. 아니 23일 가능한 끊어야 되는데 30일을 끊었다고. 실수로 표를 잘못 예매하는 바람에 제주에 발이 묶여버리고 만 것. 아 미치겠다. 지금 새로 발권 하시는 중. 아 너무 야 어제 이 그래 그런 실수 할 수도 있지. 체크인 못하는 자리가 나오면은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돼요. 그건 진짜 만약에 다 안 되면 어때요? 내일 가야지. 아니야 너무 크게 웃었네. 와 이런 일이 있구나. 둘 다 직장인이라 출근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취소표 대기를 걸었지만 가망 없어 보이던 그때 지금 50분 거 하나 커트 됐고 한 자리 났다는데요. 누가 제주에 남을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두 사람. 과연 결과는? 네 부산 가서 네 가요 가요. 안녕 연락하지 마. 쌤 양아치 새끼를 뽑나 진짜 살다 내가 진짜 사정이 조금이라도 더 급한 사람을 위해 흔쾌히 자신을 희생한 오라버니.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연서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. 정말 지금 이 커피 사들고 가고 있는데 마감이 됐다네? 요새 자주... 아니 잠시만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? 12시 다음 비행기가 12시 40분이래. 12시 40분? 네, 그래서 12시 20분만 오라니까 일단 혜진이가 가. 안 돼! 표가 나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싶었는데 이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자꾸 보내려고 한다. 아니 그러면 차라리 아사히 내려가세요. 이 계속 기다리는 거 의미 없는 거 같아요. 할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전화를 혼자 왜 아니야 일단 바이오 등록할래요. 오케이. 네, 버스도 잠시 후 도착이라고. 어쩔 거냐고. 잘 가. 바이. 아, 나 진짜 못 가? 가. 괜찮아. 난 강해. 갈게요. 가. 조심히 가.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려 했다. 야. 아 도저히 안 되겠다. 이 숙소 복귀하려고 했는데 아 도저히 눈에 밟혀서 안 되겠네. 사실 일단 공항으로 백하기로 했습니다. 네. 버스도 금방 온다 하고 공항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. 아무래도 눈이 밟혀 공항으로 다시 돌아간 연서씨. 내가 다시 나타나면 또 겁나 놀라겠지. 공항 다시 갔다 아마 위층으로 다시 올라갔을 거거든. 찾는 것도 일이네. 만약에 진짜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비행기라도 탔으면 다행인데 일단은 찾아보고. 아 진짜 나 이대로는 진짜 편집이고 나발이고 못한다 이거. 아 몰래 찾아가지고 놀래켜줘야지. 그게 더 재밌는데. 조심조심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떡해 저희 저 외롭게 앉아 계시는 저 어르신 서프라이즈 한 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 뭐야? 왜 왔어? 간다. 아 나 너무 너무 걱정돼가지고. 아니야 왜 그래? 가라고 불편하니까. 아 불편하다니. 지금 표정은 네, 그래. 불편한 게 아닌데. 겁나 웃고 있어요. 저 표 받았어. 저도 귀중한 표예요. 침대 가요 저.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우리는 내친김에 다음엔 더 편하게 오려고 바이오 등록도 했고요. 골
솔직히 시간 남은 건 아니고. 아, 남은 건 아니지. 아, 말 조심해야겠다. 예. 어, 까칠하다. 제대로. 아, 전화번호 차단시켰습니다, 바로. 아, 그러니까 우리 그 서프라이즈 하기로 했잖아. 아, 서프라이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갑자기 먼저 떠난 오라버니 몰카를 기획하게 되는데. 머리 박았다, 큰일 났다. 머리 박았어. 이제 비행기 내렸을 건데. 아, 똥줄이 바짝바짝 탈 겁니다. 타겠지, 이제. 어? 난리 났습니다. 반응이 개꿀잼이다. 예, 잠깐 브리핑을 해야겠고요. 아니, 어. 방금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전화가 나왔다. 혹시 아는 거 있냐 한데 나 지금 모르지 할까? 근데 저는 편집 때문에 바빠가지고 확인도 못했는데 무슨 일이야? 아, 지금 그런 상태가. 아, 진짜 개꿀잼이네. 솔직히 하루 종일 놀려먹고 싶었는데 먼저 떠난 게 죄송해서 일 안 잡혔을 오라버니나 먼저 떠난 그를 이해하는 넓은 마음의 콜라보로 그들의 우정은 오늘도 맑음이다.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저걸로 들어가시는 걸로. 바이바이. 안녕. 아이고, 간다 우정. 아이고야, 저 이제는 뭐 혼자서 등록도 잘하네. 안녕. 아이고야. 아주 다행입니다. 아무튼 원만한 해결 하시길 바라고요. 일단 뒷얘기는 부산 가서 해결하는 걸로.